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cool thing, 한 가지 멋진 일이죠. About my uncle Arthur. 아서 삼촌에 대한 한 가지 멋진 점은요. Was, what 이하의 문장이죠. 그렇죠? 주격 보호로 걸었고요. 그리고 이거 was이 아니라 that으로 바꿔야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that he could always pick. 삼촌이 항상 고를 수 있다라는 점이 멋진 점이었어요. The best places, 가장 좋은 장소를요, to camp. 캠핑장을 정말 잘 고르셨어요, 삼촌은요. One time, 언제 한 번은, we went to, 우리가 갔대요. Garrison Rock이라는 장소를 갔고요. Uncle Arthur, 아서 삼촌은 said that 이하라고 말한 거죠. Indians들이요, stayed there, 그곳에 머물렀었다라고 말했대요. On trips like this, 이런 식의 여행은요, He would always have, 그가 항상 a good story,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후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스토리 꾸미고 있습니다. 말할 이야깃거리가 있었대요. His stories, 그의 이야기들은요, were always aimed, 항상 목표로 되어졌었죠. At, 뭐가 목표로 되었어요? Helping us, 전치사 뒤에 동명사 본 거예요. Helping us, children. 여기서 us 뒤에 children은 동격으로 한번 더 걸은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도왔대요. To use에서는 to가 생략됐을 뿐이죠. 준사역동사 help이었기 때문에요. Use our brains, 우리의 뇌를 활용하도록 도와주는데 목표를 한 거예요. 삼촌이 이야기를 왜 만들어냈다? 우리가 창의적이 되도록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뇌를 왜 사용하죠? To get out of troubl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를 사용해라. 라고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One story. 한 가지 이야기는요. Was about a guy.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a guy를요. 의미상의 주어로 잡았고요. Being이 동명사입니다.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로 Being이 걸렸어요. 남자가 Being chased. 쫓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뭐에 의해서요? By a big dog이니까요. 커다란 강아지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수동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chasing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이따가 어법 다시 잡아드릴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 묻는 문제였어요. 어법은요. They ran. 그들은 달렸죠. Into a field. 들판을 달렸대요. We kids, 여기도 강조하냐고 한번더 넣은 것뿐이죠. 우리 아이들은요, were thinking,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That 이하를 생각하고 있었죠. The dog, 개가 would catch him, 그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the guy, 그 남성은요, saw a bathtub이니까요, 욕조를 봤대요. In the field, 들판에서 갑자기 욕조를 발견하게 된 거고요. He ran to the bathtub. 그는 욕조에 달려가서는요, pulled it over. 욕조를 뒤집어 쓴 거죠. Himself. 그 스스로를 뒤집어 쓴 거예요. The dog. 걔는요, just bark and bark. 짖고 또 짖었을 뿐이래요. Until 뭐할 때까지요? It went away. 걔가 사라질 때까지요. Then, 그리고요, the guy, 남성은요, came, 나왔어요. Out of the bathtub이니까요. 그 욕조로부터 빠져나와서, 기어나와서, and went home, 집에 갔다라는 거죠. 내용이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삼촌이 캠핑 장소를 간 곳마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댔는데, 그 이야기는 창의적인 해결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훈적인 이야기였고요. 세부 예시를 이제 개에 쫓기는 한 남성이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어법 잡아드릴게요. 단수주어니까 단수 동사죠. were 되면은 안 되고요. 얘는 이미 that로 나왔, was로 나왔기 때문에 that로 다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만약 나온다면 얘를 오답으로 하진 않겠죠. 그다음에 접속사 되시니까 얘가 오히려 반대로 was이 되면은 안 되고요. 얘는 was은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어야 돼서 보면은 그는 그쵸. 집었다. 가장 좋은 장소를. 항상 가장 좋은 장소를 골랐다. 완벽한 문장이니까 얘가 대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무슨 그 얘기고요.
그리고 stayed는 자동사거든요. 혹시라도 were stayed 하면 안 돼요. 수동태 없습니다. stay는요. 그리고 얘도 to tell로 나왔지만 얘가 혹시라도 telling이 나오면 안 돼요. 왜요? 얘는 말하고 있는 하려면 지금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할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시간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자동사 다 그게 없어요, 수동태가. 자동사는 수동태 모양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도 aimed죠? 이거 aiming 하면 안 돼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없죠?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목적어 없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at이 전치사니까 helping 맞고요. 그렇죠? 이거 뭐가 되면 안 된다? help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얘 5형식 사역동사, 준사역동사잖아요. 여기 use 있죠? 얘가 뭐로도 나올 수 있다? to use로는 나올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 using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번에는 얘가 being chased가 chasing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반대로 chasing 하면 안 된댔어요. 그리고 여기도 대신 접속사 되시잖아요. 뭐 되면 안 된다? what 되면 안 된다. 완문, 불완문 뒤에 묻는 거죠. 그리고 병렬 구조였어요. 뛰어가서 뒤집어 썼다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혹시라도 pulling 하거나 to pull 하면은 안 됩니다. 다른 문장의 동사 형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요. himself 있죠? him 하면 안 돼요. he가 주어였기 때문에 그 스스로 뒤집어 쓴 거가 되게 돼서 himself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문장 삽입 한번 봐볼까요? 문장 삽입 어디가 괜찮았냐면요. For example 있었죠? 여기 부분이요. 얘 문장 삽입이요. 문제 해결 방안 처음에 예시부터 먼저 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 말고도요. 법 부분 있죠?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죠? 잡힐 것 같았지만 잡히지 않았다. 그런 내용 나오는 거니까요. 빈칸도 한번 잡아볼게요. 빈칸은요, 이 얘기를 다왜 했다? 문제를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었죠. 문장삽입이랑 빈칸이랑 뭐가 다르죠? 아, 문장삽입 이거 하나 다 뽑아내가지고 몇 사이에 빼서 1, 번째? 2, 3, 4, 5번. 그렇죠. 몇 번째 넣을 거니까 그거고요. 빈칸 여기를 밑줄을 딱 그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요. 오케이.